박수정! 장기준! 반성문. 가부장적인 친정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깊은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차민혁 씨 같은 남자와 결혼한 것을 반성합니다. 새 아이의 엄마로서 차민혁 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육 방식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근 20년간 아이들이 당해온 고통을 방관한 저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. 연장은 고쳐서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무시하고 차민혁 씨에게 끝까지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저 자신을 통렬히 반성합니다. PS 이혼 서류는 차민혁 씨 책상 위에 있습니다. 도장 지어서 제출해. 애들은 이제 고3인데 중간고사가 내일 모레인데 1분 1 추가 아까운 이 시간에 이따위 치과를 Mm-hmm.